시집 와서 평생을 이 길을 따라서 일터로 향했던 이가 있습니다. 예쁜 꽃 피고 지는 줄도 모르고 허리 한번 펼 새 없이 평생을 일만 했죠. 자식들 잘 키워보겠다는 생각에 억척스럽게 살아온 정춘아 여사입니다. 아이고, 내 나이가 올해 86이나 됐어요. 근데 내 나이 이러는 사람 없는데 나는 이렇게 나와서 슬슬 이렇게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바지런한 것도 닮는 걸까요? 이 집 며느리 김혜연 씨도요, 야무지기로 소문자자 합니다. 태국에서 시집 와서 14년 동안 일을 쉬어본 적이 없대요. 배 농사보다 인도 더 나요. 배는 그 배값, 약값도 비싸서 또 배값도 잘 안 나와요. 괜찮은 것 배잖아. 이렇게 열심히 사는 고부에게 요즘 묘한 신경전이 하나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애지중지하는 배밭에 병이 돌아서 팔 거는 고사하고 약값만 자꾸 들고 있거든요. 속은 좀 상하지만은 배밭만은 꼭 지키고 싶은 시어머니와 배밭을 팔자는 며느리. 14년 같이 사니까 그 저 마음을 하니까 저 좀 죽상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 왜 어머니가 저 뭐라지? 그냥 또 답답한 대로 살았지 뭐 어떡해요. 알뜰하게 해가지고 주 삶은 주 좀 삶은 좋지 뭐. 과연 이 두 사람의 신경전은 어떻게 될까요? 이들 고부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달콤한 사과 향이 가득한 충주의 한 시골 마을. 이곳이 바로 고부의 터전입니다. 새벽 6시가 조금 넘는 시간, 시어머니 정춘아 여사는 벌써 일어나서 일할 준비하십니다. 시집 와서 지금껏 한 번도 늦잠을 잔 적이 없으시대요. 아, 이거 좀 까불으려고 일찍 일어났어요. 할 일이 없으면 모르고 할 일이 있으니까 잠이 안 와요. 이런 어머니를 보고 자라서인지 정 여사님의 둘째 아들 병렬 씨 바지런한 건 타고났어요. 어머, 바닥에서 풀 좀 깎고요. 바로 씻어 갈게요. 알았어, 잘 갔다 와. 네. 직장을 다니면서도 시간을 쪼개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바로 배농사입니다. 밭은요, 2600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800평 정도 되는 거죠. 처음에는 있는 땅을 놀릴 수가 없어서 용돈벌이나 하자 싶어서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아내와 아이들까지 생기고 나니까 이제 배밭은 가족의 미래를 책임질 보험이 됐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배농사 지내면 좀 바빠가지고 새벽에 일 좀 하고 그래야 돼요, 조금씩. 회사 갔다 와서 6시에 퇴근이니까 그때 와서 좀 일 좀 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일하고. 어떻게든 배밭을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들 병렬 씨가 한창 일을 하고 있는 그 시각에 정 여사님이 들로 나섰습니다. 일찌감치 어디 가시나 싶었는데 아들이 일하고 있는 배밭에 오시네. 일주일에 적어도 두어 번은 배밭에 오세요. 아니, 너 왜 아직도 일 안 가? 늦었는데. 아침에 드신 거예요? 먹었지. 아이고. 먹고 나왔지. 기댈 곳은 땅뿐이라 그야말로 쉴 새 없이 일하면서 아들 삼형제를 키워낸 정 여사님. 돌아보면 참 고단한 인생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일손을 놓지 못하고 계세요. 아, 광선님이 저렇게 일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앉을 수가 있어. 나라도 와서 조금 좀 거들어야지. 84이라는 나이에 일하는 것이 쉬울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아들 혼자 고생하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거들고 나서는 거죠. 근데요, 요즘은 배밭에만 오면은 절로 한숨이 나온다는 정 여사님이세요. 나 토이잖아. 엄마, 왜 그렇게 된대요? 툭 갈라지네?
그렇지. 별짓을 다 하네, 배가. 야, 이 검은 거는, 검은 거는 흑수에 온 거고, 이거는. 이거 사고 아직 하나도 없지. 그걸 누가 사, 이거를. 그러네, 이게 와야지. 이러니까 클 수가 있어, 이렇게 병 와가지고. 이게 흑수이라고. 다 이렇지, 뭐, 저 바쳐져 다 온 걸 모르는. 어쩌냐, 오래. 배농설 일어났으니 그래, 아이고. 내년에 가라니. 잎에 심은 지 한 10년 넘었는데, 처음 이게 이렇게 병이 나네. 지금껏 큰 벌이는 못했지만 손해를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정성 들여서 가꾼 배를 모두 버려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잘 살아오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직장만 다녀갖고는 집사람하고 조금이라도 보탬을 보탬이 되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초에 병이 왔고 4일 동안 배밭을 안 왔어요. 하도 속상해서. 병이 확 와버리니까.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은 애쓰는 어머니 때문이라도 포기를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 시간. 주민아, 하긴 봐봐. 어머니 빠져 있어. 하긴 봐. 없자. 와 되느라 하긴 뭐. 가방 빠져 있나 없나. 아이들 학교 갈 준비가 한창입니다. 아이들 챙기는 거는 모두 며느리 혜연 씨 몫인데요. 결혼 14년 차 주부답게 아주 능숙합니다. 뒤 돌아서자마자 불이 나게 달리는 혜연 씨. 바쁘이. 그 시간 없었고 까지면 옷도 갈아입혀 이내대. 아이들 챙기다 보니까요. 출근 시간이 늘 빠듯해요. 혜연 씨의 직장은 집에서 10여 분 거리에 있는 비닐하우스. 이곳에서 주 5일 일하고 월급 받습니다. 배밭을 하면 될 텐데 왜 남의 집에서 일을 하냐 하시겠지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배 농사보다 인도 더 나요. 배는 그 배값, 약값도 비싸서 저 배값도 잘 안 나와요. 괜찮은 거 배잖아. 답답해요도 고피형도 많이 나서 약값 돈도 많이 못 불어서 또 답답해요. 시집 오자마자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던 혜연 씨. 오로지 가족들을 위해서 한국말 몇 마디 못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 13년 동안 저 돈 불었는데 그 돈 하나도 없어. 연침이 있는데 돈 없어. 너무 속상해서 그래. 좀 눈물나. 조금 모아뒀던 돈도 배밭 때문에 탈탈 털렸거든요. 그러니 속이 얼마나 상해요. 그날 저녁. 퇴근을 한 혜연 씨가 배밭에 들렀습니다. 그만 본다요. 어? 여가 저런 거 해야 돼. 야, 이제 끝났냐? 네. 그나 힘들어요. 이래 곤란해 힘들지. 그냥 배 조금 보고 오다가 집에 들어가지. 저녁 준비하고. 이거 종이 다 안 했네. 이걸 덮고 가야지. 퇴근길 잠시 들리긴 했지만 어찌 그냥 갈 수 있나요? 저리 열심히 며느리를 보면 더 마음이 아픈 정 여사님. 저달리는 안 동의해서. 일에 살림에 육아까지 도맡아 하느라고 고될 텐데 불평 한번 하지 않는 며느리거든요. 집에 가자 엄마. 저녁 가자. 힘들던데. 가지. 그랬던 며느리가 요즘 달라졌습니다. 거북숭 하나 못 봐? 다 끊었네. 거의 봐봐. 다른 집에 다 끊어서 나도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복숭아는 3개월만 다 끝났는데 우리 언제 다 끝나?
혜연 씨가 살짝 말을 건넵니다. 있잖아요. 근데 그 복숭아와 빨리 끝나잖아. 우리 복숭아 지면 안 돼요? 더 빨리 끝나는데? 힘들어도 좀 배해야지. 내가 저거 어떻게 한 건데. 그 배해는 기간 너무 길어잖아. 복숭아는 빨리 끝나야 빨리. 우리 회사도 가니까. 시어머니 고생이라도 덜어주고 싶어서 꺼낸 말인데 괜히 분위기만 썰렁해졌어요. 아이고, 집에 와서도 혜연 씨는 잠시 엉덩이 붙일 새가 없네요. 안 끝났어도 학교에 갔다 오고 집에 들어오면 또 저녁 준비해. 바쁘네. 시간도 없고.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들 텐데 밥도 늘 새로 짓고 반찬까지 뚝딱뚝딱 만들어냅니다. 엄마! 저 드세요. 안 써요. 정 여사님은요, 없는 살림에도 뭐든지 잘해내는 며느리가 기특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요. 가족들 모두가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은 저녁밥 먹을 때뿐이거든요. 아우, 지금 몇 시야? 8시간 넘었네?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밥이 늦는 것도 다반사죠. 다른 집에 영양제 뿌렸는데 우리 언제 해? 아, 우리도 뿌려야지. 언제? 원래 뿌렸어야 되는데 지금 늦었어. 바쁘니까. 나 회사도 일 많아서 뭐 바쁘는데 거기서 빠져도 못했는데. 광선 엄마도 직장 나가고 그러니까 저도 직장 나가고. 대밭에 이렇게 쉴 시간이 없어, 쉴 시간이. 그럼 언제 쉬세요? 저 좀 밤 늦게 쉬어요. 뭐 밥 먹 다 먹어다 옷을 구경하고 목욕하고 저 연지 좀 쉬어요. 주만 애들 어디 고향 같이 보 너무 가서 그래서 좋은 거 주다 못해서 좀 미안해요. 저 시간도 없고 일만 하니까 애들 시간 주도 없고 제일 미안해요. 14년 전에 이곳에 시집 와서 지금까지 죽어라 하고 일만 했습니다. 아이들하고 하루도 시간을 같이 보내지를 못했어요. 주말 아침 부부가 일찌감치 대밭에 나섰습니다. 이거 줄을 당겨달라고 내가. 알았어. 가. 남편 혼자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따라 나선 혜연 씨. 평일에는요 직장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배밭에서 일까지 하니까 슬슬 짜증나죠. 줄도 당겨, 줄 당겨. 고마워 나라 아버니가. 내가 이거 안 와요. 무거워. 이 회사 한번 다녀도 또 피해네. 시간 딱딱 맞춰서 퇴근 시간. 집에 들어 밥만 해. 첫 어디 첫 수 있어. 두 번 그 애들랑 우리 좀 놀러 갔다 왔을 수 있어. 그 농사하면 시간 없고요. 이때 혜연 씨가 남편에게 건네는 한마디. 배농사도 끝도 안는데 우리 병도 많이 나서 약값도 많이 나가. 우리 반가? 배는 뭐 할 거야. 할 게 없잖아. 회사 다녀 이제 지금. 회사 다녀갖고 돈이 안 되잖아. 돈을 좀 많이 될까뇨. 그럼 이런 걸 해야지. 이거 이 돈 들어와서 다 약값 들어가야 되나. 아니 올해는 병이 왔잖아. 내년에 잘하면 되지. 잘하고 뭐 팔면 어떻게 되지. 알아. 내년에 지금 병 와도 내년 오나 안 오나 어떻게 알아. 아이 속상해지. 남 속도 모르고. 어떻게든 잘할 생각은 안 하고. 잘, 지금 잘 되려고 노력할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부라면 일심동체가 돼야 되는데. 정 여사님이 보이질 않네요. 주말이면은 아들과 배밭에 나서는데 집에 계신 걸 보니까 정 여사님 어디 편찮으세요? 요새 날씨가 기부가 바뀌어서 쌀쌀해서 그런지 내 몸이 어째 그전 같지 않고 좀 안 좋아요 많이. 그래서 오늘은 시어머니 대신 며느리가 나선 겁니다.
됐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아이고. 맛있는 사주지. 알았어, 짜장면. 이 짜장면 싫어. 일을 마치고 나니까 어느새 황금 같은 주말이 다 지나갔네요. 기운 당했어요? 머리 아파요, 엄마? 기운이 없어. 영양제 해야 돼. 밥맛이 없어. 댄신집에는 주침부터 밥을 한 술씩 먹으니까 기운이 없는 거야. 내일 저 오전인 갔다 오면은 우리 병원 가야지. 아이 이제 늙은 나이가 얼만데 뭐 그냥 그렇게 먹으면 되는 거지 밥맛이 있겠어요. 요즘 배바 때문에 속이 상해서 밥맛이 더 없는 거예요. 늦은 밤 부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리 총수비 뭐 얼마냐면은 150, 내가 150, 150만원에 150 잡고 강사님 맞고 130, 280만원이 총 우리 수입 들어오는데요. 자동차 활부금부터 적자고 자동차 활부금 나간 거. 또 차를 사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죠. 활부금을 내야 되니까 한 달에 얼마에 20만원씩, 26만원씩 나가니까 그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지. 따뜻한 생활비에 무리해서 차를 산 것도 배바 때문이었습니다. 매달 들어가는 차 할부금까지. 가계부는 진작부터 마이너스. 정말 뾰족한 수가 없네요. 더워 힘으로 일하는데 통장 보고 내가 돈 딱 나가니까 아예 힘이 빠져서요. 아무나 하고 싫어졌어요. 더 돈 많이 있으면 더 땅도 사고 싶고 집 새로 집도 갖고 싶었어요. 한눈 한번 팔지 않고 열심히 살았는데 살림살이가 나아지기는커녕 더 힘들어만 지니 이 노릇으로 어떡하면 좋아요. 못해주는 게 미안해지. 해주고 싶어도 못해주는 게. 옷이라도 한번 사주고 뭐 반지라 사주고 그랬는데 그게 항상 미안해지. 어떤 때 그런 생각 들어요. 외국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나 안 만나고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났으면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시집 와서 지금까지 14년 동안 쉬지 않고 일만 한 며느리. 84세 나이에도 자식들 걱정에 일손을 놓지 못하는 시어머니. 그동안 앞만 보고 달리느라고 지친 고부에게 아주 특별한 휴가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며느리의 친정, 태국으로 떠나는 일주일간의 힐링 여행이에요. 일만 하느라고 14년을 살면서도 몰랐던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 알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들 병렬 씨의 바람입니다. 근데요, 친정집 찾아가는 것부터가 수월치가 않네요. 결국 우리나라의 택시 같은 톡톡을 탑니다. 어머니, 꼭 접어요. 힘들어서요. 바람만 있어요. 6년 만에 찾은 고향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피곤했어요? 차 걸어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차도 타니까 힘들어. 저 주식 잘 몰라니까. 첫 여행이라 그런지 시작부터 순탄치 않은 고부. 과연 집은 잘 찾아갈 수 있을까요? 아이고, 드디어 친정집에 다 온 모양입니다. 여보세요? 저 집에 여기요. 여기? 예. 네. 어디 봐, 어디. 한 달음에 달려 나오신 이분이 바로 박가사돈이세요. 바로 이분이 안사돈이시고요. 14년 만에 사돈을 직접 만납니다. 엄마 이렇게 해서 말이. 헨룩사 엄마가 매 엄마가 네 자이 봄자이. 좋아요. 아빠 좋아. 아빠 닮았네. 그래 아빠 닮았어? 왜 아빠 닮았어? 엄마 안 닮았어. 6년 만에 만난 친척집 식구들과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새벽녘까지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즘 태국은 한창 우기인데도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미근이가 이뻐 봤자 지금 뭐. 이쁘지. 화장해 본 적은 없지. 우리 나도 결혼. 지금이야 일에 파묻혀 사느라고 아무것도 안 하지만은 정 여사님도 처녀 시절에는 멋쟁이 소리 좀 들었거든요. 이렇게 아. 주변에 나고 정말 그래서요. 창조적이죠. 기쁨 줘요 엄마. 시어머니만 해드릴 수 있나요? 하나만. 우리 아기 봐봐 뛰어오고 암암. 우리 봄 암암 발땡뚱 암암. 내 친김에요. 친정엄마도 아주 예쁘게 꾸며드릴 참입니다. 아유, 안 싸던 참 고우시다. 65년 만에 정말 이팔로요. 나 화장한 지 한 30년 만에 한 거요. 머리 담아놓고 다 하고 전부 다 하세요. 남태 빼, 태오 빼양, 태오가 다 빼양, 전부 다 머리 다 태양, 다 김 타양. 곱게 치장까지 했는데 그냥 집에 있을 수 없죠. 자, 가족들 모두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여기 가족들하고 여행 좀 자주 댕기세요? 10몇년 만에 이거 처음 갈 거예요, 누러는. 오랜만에 나들이니 얼마나 설레겠어요. 가족들이 찾은 곳은요,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국립공원입니다. 이쪽 가세요, 이쪽. 이쪽 가요, 이쪽. 응. 유명해 폭포 우리 동네에는 이렇게 사람 많이 여행 왔어요. 폭포의 크기가 큰 거는 아니지만 더위를 식히기에는 제격이에요. 시어머니가 더운 나라에 오셔서 고생할까 봐 일부러 시원한 곳을 찾은 거거든요. 근데 명소에 왔는데 그냥 보고만 갈 수 있습니까? 오빠야 여기 계세요. 우선은 바깥에 보고. 네, 와, 바깥에서도 폼이 제대로세요. 성기 찍나? 아유, 어지럽고 무서워. 그간 바쁘게 살아온 고부도 친정 가족들도 오래간만에 느끼는 여유입니다. 그 미룰 때 미국 들인데도 와보지 내가. 이런데 어떻게 와봐. 그래도 외국 미룰이 얻었으니까 이런데도 와보는 거 아니? 낯선 나라에 와서 뭐 하나 익숙한 건 없지만은 그래도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정 여사님이세요. 다음날. 앉아. 천천히 있어요. 그냥 앉기요. 다리 편. 가족 모두 경운기 타고 어디 가시나요? 오늘은 다른 곳에 놀러 가시나요? 이거 금고인 거. 네게. 네, 오세요. 그나 무서워. 아, 나 하나 먹어. 이렇게 쓴 거? 응. 거쭉쭉 다 나가요. 사돈댁은요, 벼농사를 짓는데 이곳 일대 전부가 사돈댁 소유래요. 아니, 태국이 뭐 어떤지 엄청 가난한 나라인 줄 알았어. 와보니까 부자네. 논도 많고, 아, 땅도 많고, 뭐 아, 우리보다 낫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 지금까지는 사돈댁도 그냥 농사를 짓는다는 정도만 알았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몰랐거든요. 그렇게 농사를 짓는 집의 맞딸이다 보니까 시집을 와서도 일을 야무지게 잘했나 봐요. 아들만
사형제 나가지고 하나 죽었어. 이렇게 하나 죽고 시방 서희가 있어. 있는데 큰 아들은 저 서울 가서 살고 둘째 아들 이제 얘 시골에서 논 단마지기 붙이는 걸 이제 그때 우리도 안 해. 배낭 거 심겄어. 그리고 다 직장 된 게 둘이다. 그런데 그때 와세요. 안해요. 가고요. 그럼 뽑고 어디 가니? 안해요. 나가라고. 나 안할 거예요. 안하니까. 내 자식 버튼도 안 해요. 우리 아들도 아주 농사 안 질라 그랬는데 모르고서 되는 거 심는 걸 또. 지금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며느리의 낯선 모습. 억척스럽게 일하던 그 며느리 맞나요? 어렸을 때 저 또 커면은 생각했어요. 엄마 아빠 농사하니까 고생하니까 엄마 아빠처럼 안 산고 싶어요. 엄마 아빠처럼 고생 안 했던 거 소원해요. 근데요, 한국의 농가로 시집을 오면서 그 꿈이 깨어져 버렸답니다. 시집 와서 지금껏 고되게 농사만 지었거든요. 지난 14년간의 삶은 절대로 닮고 싶지 않았던 부모님의 모습과 꼭 닮았습니다. 대구대 농사 안 해봤으니까 한국 가니까 농사 다 하니까 많이 고생했어요. 엄마 아빠처럼 똑같이 샀어요. 저도 살겠다고 그런 건 내가 없는 집이 없이 살으니까 돈 벌겠다고 나가서 일하는 게 안 돼. 안타깝지 뭐. 사실 며느리 혜연 씨는요, 일찍부터 도시로 나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지을 기회도 없었던 거죠. 처음 한국에 와서는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알릴 수 없었고, 나중에는 시어머니와 가족들이 속상해할까 봐 말을 하지 않은 거죠. 그 생각을 하면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힘들 건 없는데 기운이 없어가지고 픽픽 잡거든요. 죽었지. 풀이 많으니까 내가 좀 도와야 조금 도왔지. 못해 이제 늙어서 네. 힘들어서 못하겠는데 마음엔 하고 싶은데. 아유, 시어머니 정 여사님의 마음만큼이나 하늘이 잔뜩 흐리더니 비가 쏟아지네요. 우긴데도 요 며칠 잠잠하다 싶더니 밀렸던 비까지 다 내리는 모양이에요. 비가 오니까 어디 나설 데도 없고 우두커니 있자니 지난 14년 혼자 힘들었던 며느리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한국에서 하루도 쉬질 못했는데 어째 여기서도 엉덩이 붙일 새가 없어요. 비와는 안 빨래요. 눈 많이 왔어요. 농사는 짓지 않았지만은 맞이라서 집안일을 도맡아 했었거든요. 오래간만에 온 김에 부모님 빨래라도 해드릴 생각입니다. 심심하던 차에 손빨래하는 며느리가 보이자 구경이나 하자 싶어서 곁으로 다가갑니다. 빗물에 빨면 때가 잘 가니? 아니요, 그냥 도화상수 좀 쏘니까 돈 많이 나가서. 보통 사람들, 대구 사람 비문을 많이 받아 빨래했어요. 태국에서부터 이렇게 알뜰하게 살았던 터라 한국에서도 야무지게 살림을 했나 봐요. 빨래가 끝나자 청소에 나선 사돈댁 식구들. 뭐가 안 나빠서 안 해요. 이거 봐, 누나. 그래, 저도 아직 죽고 보고 있냐. 잠깐 해봐, 누나. 너도 김이야. 내 두 마리 눈이야. 누가 울잖아. 아이고, 며느리 목소리가 저렇게 컸나요? 정 여사님은 며느리가 언성 높이는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집에서는 안 그런데 여기 오니까 싸놨네. 며느리의 모습이 새삼 낯섭니다. 시방도 어째다 이런 나라에서 와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있어. 가만히 앉아서 누구하고 얘기할 사람이 내려고 앉아서였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 어째다 이런 나라에서 그렇게 와가지고 또 서울을 와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
잠깐 사이에 비가 그치고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화창하네요. 한바탕 청소를 마치고 나서 바지런히 한상 차려냈습니다. 시어머니 정여사에게는 낯설지만은 이것이 며느리가 평소에 먹던 태국 음식이에요. 기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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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먹을 게 뭐 있을까 싶어서 한 입 받아 먹습니다. 음식 맛도 맛있지만은 사돈댁 식구들의 먹는 방식에 더 눈이 가는 정여사님. 지금까지 며느리하고 살면서 저런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왜 손으로 이렇게 밥을 잡수셔요? 컸네요. 딱 보라이. 컸네요. 맛있게 컸네요. 어머, 뻔. 아, 뻔. 먹어보니까 왜 그러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넌 옛날에 클 때가 여가 이렇게 손으로 밥 먹었냐? 네. 저 잡살 먹으면 저 손으로 먹어요. 다. 살 먹으니까 안 알고 숟가락 이렇게 먹어요. 원래 애기부터 이렇게 먹었어요. 더 맛있대요. 손으로 먹어요. 며느리도 불평 한마디 없이 한국식을 따라줬는데 이거 한번 하는 게 뭐 대수겠어요. 정여사 덕분에 분위기 좋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동편한테도 걱정하는데 아들하고 우리 집에 없으니까 밥 어떻게 해 먹고 할까. 근데 파티 아프나 아프나. 여기는 다시 충주입니다. 며칠 사이에 배밭이 좀 휑해졌다 싶었는데 그 사이 배가 더 떨어져서 이제는 별로 남은 것이 없네요. 영양제까지 뿌려줬는데도 이미 늦은 건지 상황이 점점 심각해져 갑니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큰 배 가지고 무지 아까운 거예요. 이게 시장에 나가면은 1,000원, 2,000원씩 받는 건데 결국은 이걸 써서 버리니까 결국은 1,000원, 2,000원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완전 특품인데 이런 거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배 농사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으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교육을 받으면 좋은데 시간이 안 내니까 평일날 회사 가니까 그게 힘들죠, 교육받는 게. 딴 사람들은 교육을 받죠. 직장을 안 나가니까. 저는 직장을 나가기 때문에 어디 견학 가자 그래도 못 가는 거죠. 같이 가자라는데 직장 때문에 못 가는 거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올해 흙성이 와가지고 또 꽃피 열매 날릴 때 작을 때 꽃필 때 네. 벌써 그때부터 걸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 지금 흙성은 다 온 거예요 보니까요 다. 네 여기 다 지키 빼야겠다. 네. 이제 꼭지도요 이일이 되니까. 네. 나무도 기본적으로 사이즈를 좀 많이 키워주고 힘을 많이 받게 해줘야 좋은 과일을 많이 달아요. 800평이면은 1,000만 원은 버셔야 되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4,000평에 5,000만 원이면은. 봐봅시다. 이거 어제 약사서 끊은 건데 지금 미수금이 여기 210만 원이시고. 과연 배밭을 살릴 수 있을까요? 문제가 뭐냐면은 이 밭에서 나올 수 있는 수확량이나 금액이 없다는 게 문제죠. 적은 게. 그게 가장 큰 거니까. 나무가 완전 그냥 죽어가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다만 좀 굶어가지고 나무가 좀 많이 못 먹어서 좀 세력이 약한 것 뿐이지 관리만 해주시면은 충분히 흑자 보실 수 있죠. 배밭에 관해서 어떻게든 결단을 내보려 마음먹은 병렬 씨. 그래서 전문가에게 점검까지 받은 건데요. 다행히 희망이 있다는 반가운 결과입니다. 이걸 고부가 직접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다시 태국 차이야 폼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려는지 날이 참 좋네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나요. 어제? 응. 어제 저기 원래조항에서 왔어. 배에 대해서. 응. 나무가 튼튼하고, 나무가 튼튼하고 잘 튼튼한 거지. 그러면 이제 배가 잘 내리잖아. 그래서 이제 저기 배가 잘 될 것 같다고 얘기했던데. 응. 그러니까 계속 배농사 해자고. 열심히. 끊어? 아, 그래. 알았어. 끊어.
아이고, 그 며칠을 못 참고 전화하셨네. 내년에 희망이 돼 그래서 좀 관리하면은 꽃표 때 잔수도 가면은 괜찮아서 그랬었어요. 분명히 좋은 소식이기는 하지만은 배밭을 하면서 또 그거 생을 할 걸 생각하면은 한숨부터 나옵니다. 머리에 볼 고민도 많아서 생각은 좀. 어째 아까부터 저러고 있는지 며느리가 영 신경이 쓰이네요. 제가 뭐가 궁금해서 저렇게 들고 있디요? 이상하네. 아이 모르지요. 어떻게 알아 남의 속을.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는지 엄마를 찾은 혜연 씨. 이럴 때 손 내밀 곳이 친정 엄마밖에 더 있겠어요? 친정 엄마의 말이 서운한 혜연 씨. 딸 편은 들어주지 않고 참고 열심히 살아라 하는 말만 하니 얼마나 섭섭해요. 딸이 서운해하는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딸도 아이 둘이나 둔 엄마니 더 강해졌으면 하는 바람에 독하게 말을 하는 거죠. 그날 오후 고부가 함께 시장에 나섰습니다. 한 번도 시장에 같이 가본 적이 없던 터라 고부한테는 나들이나 다름없죠. 엄마, 고려하세요. 엄마. 뭐 이렇게 못치하세요? 이거 높아서. 시어머니 신발부터 챙깁니다. 한국보다 안 비싸요. 예. 안 비싸다는 말에 이제서야 신발을 신어보는 정 여사님.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은 거 신어야 엄마 많이 걸어야 돼? 그거 사진 거. 36. 다 그렇고. 신발 자주 안 바꿔서 어머니는 새로 사면은 늘은 거 아직도 신어요. 새로 거 잘 안 신었죠. 늘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다니시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거죠. 그걸 눈여겨 봐준 며느리가 정말 고맙고 기특합니다. 저기 사분 양반님하고 저 내용 하나. 며느리가 이토록 이쁜데 뭐든 못해드리겠어요. 딸 똑소리나게 키워서 시집 보내주셨으니 그 보답을 하고 싶은 거죠. 이거 돈 와요. 경품에 배는 세 명이 와. 이거 좋아요. 좋아. 예. 6년 만에 왔는데 선물 조금 사줄게. 엄마 맨날 이상해 옷 입혀서 좋아하는 거 좀 입혀주고.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면서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챙겨주는 모습 정말 보기 좋네요. 그날 밤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며느리 혜연 씨가 시어머니에게 대화를 청했습니다. 동집네 전화했는 공손 아빠 전화 오고 헐룸에 3개 넣으면은 내년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동지 마 그랬어. 너도 노력해서 하지만 나도 힘들어 나도 마음속으로. 에. 내가 이제 늙어서 일은 잘 못하고 이 마음속으로 나도 힘들어. 너가 잘 사는 걸 보고 내가 죽어야지 좋은데 너가 이렇게 사니까 나도 힘든데 악착같이 하고 살면 설마 살겠지. 저 평일날 나도 회사 일하고 민주인마다 치워도 못해서 맨날 노파트에 가니까 많이 힘들었어요. 올해는 배가 절단 났지만 내년은 잘 될 거예요. 마음을 넓게 가져라. 걱정하지 마. 다 되는 수가 있어, 삶은. 이렇게 결심하고 용기를 내기까지 시간은 걸렸지만은 시어머니와 얘기한 건 참 잘했다 싶습니다. 앞으로는요, 무슨 일이 생겨도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배파트에 저 더 연심히 할게요. 네가 놀미나니니 너도 돈 불러댕기나 네. 이러는 걸로. 돈 불러 갔다 와요. 배파트에 더 연심히 그래요. 할게요. 그래요. 내가 여기 와 보니까 모든 게 내가 느낀 게 많다. 모든 게. 울지 말고 이제. 부탁하기로 하래. 야, 나도 나와. 몰라. 뭔 타국에서 와서 사니까 저도 그렇고 난도 그렇고. 지난 14년 때로는 서로를 오해하기도 미워하기도 했지만은 앞으로는 정말 서로를 위하는 고부 사이가 될 수 있겠죠. 어느덧 여행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처음 볼 때는 어색하기만 했던 풍경이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시골 살 때 저렇게 우리 할머니랑 어머니랑 저렇게 해서 맹그러서 지사 지냈어. 고부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한 음식을 만드는 건데요. 쌀을 볶아서 모양을 만들어서 굳히는 전통 과자입니다. 이렇게 다 같이 둘러앉아서 음식을 만드는 걸 보니까 우리네 명절 풍경하고 비슷하죠? 우리 며느리 살림도 잘하고 잘해. 아이고 정 여사님 며느리 자랑이 늘어지셨어요. 그 말을 들은 안사돌은 더 기분이 좋습니다. 참 이곳에 오기 잘했다 싶습니다. 드디어 떠날 시간입니다. 즐겁게 있다가 훗날을 기약하고 떠나는 기쁜 헤어짐이에요. 사돈 댁 가족들도 고부의 친해진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내가 오늘 힘은 들었지만 여기 와서 많이 모든 걸 느끼고 가요. 나는 딸이 없어가지고 심정에 있는 말 할 때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를 딸같이 생각하고 심정에 있는 얘기도 해주고 이래고 살 거요. 앞으로 우리 좀 농사 잔데 우리 애는 잘 커서 좋은 인하고 엄마 아빠처럼 고생 안 해준 거 소원해요. 해바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고부에게 배밭은 희망이거든요. 언젠가 이곳에 황금보다 귀한 배들이 주렁주렁 열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Nothing you can make that can't be made. No one you can save that can't be saved. Nothing you can do but you can learn how to be you. Time is easy.